선한 영향력이란 밥을 굶는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서울 파스타집에서 시작하게 된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지금은 전국에 약 300여 곳, 창원에만 약 30여 곳의 업체들이 같이 이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미 씨. 어떻게 하세요? 짱조미 TV. 네, 맞습니다. 알고 있죠. 유튜버 같은데. 네. 네, 경남의 맛집을 소개하는 1인 크리에이터 예정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크리에이터 짱조미라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 어릴 때 이 급식카드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창원에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하는 가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먹어보고 또 400명뿐이 안 되지만 제 구독자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결식 아동들 때문일까요? 현재까지 가게를 찾은 결식 아동의 수는 3명. 그래서 생각해낸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는 이제 오실 때는 저희가 급식 카드를 받고 두 번째부터는 저희가 미리 이렇게 VIP 카드로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급식 카드를 보여주지 않고 이것만 보여줘도 포장도 가능하고 먹고 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한번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와, 그냥 보기만 해도 고기부터가 확실히 달라 보이거든요. 한 입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집을 선한 영향력 때문에 왔지만 그게 아니라도 굉장한 맛집입니다. 홍보 제대로 해주시네요. 네. 행여나 사춘기 소년 소녀들에게 상처라도 줄까봐 자신의 경험담을 풀며 진솔하게 진심을 전하는 예정 씨. 저도 어릴 때는 결식 카드를 썼지만 지금 생각하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언니처럼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창원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하는 가게가 많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VIP가 한번 되어보세요.